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DB 손해보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자, 이데일리스핀에서 78점대면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보험사들이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고금리는 대부분 보험사에 좋아요. 왜냐면 보험사들이 이제 수익을 낼 때 보험금을 받아서 나중에 보험료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위험하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상품에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는 일단 보험사의 수익 개선 요건이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보험사가 수익이 좋았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올해 순이익이 1.8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보험 손익과 투자 수익 모두 다 이제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중에 이제 가입을 안 할 수 없는 보험이 있죠.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보험료도 좀 비싸죠. 막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동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높고 이제 연장률도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전자 보험 부분에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신규로 계약을 맺는 신계약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뭐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PER 4배, PBR 0.6배 구간, 네,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 정도예요. 지금 예금도 4%짜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5%짜리는 네,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배당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달 안에 아마도 밸류업 세제 혜택이 발표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 일단 수급 포착주인데,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삽니다. 한 4년 정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원래 외국인은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한 번 팔면 계속 파는 이런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산다는 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밸류적인 부담 이제 별로 없고, 이제 밸류업 다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고 신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에도 꽤 장기간 예,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7월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DB손해보험 관심 요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트 포착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이에요. 네, 이 점수는 71점대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계속 차트가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모멘텀 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예. 충분히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이제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국내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센다로 1.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거뒀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작년에 31조 원 규모였는데 한 2028년에는 1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말 그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그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노바티스가 이제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삭센다의 특허가 이제 올해 만료가 되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어떤 업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노바티스인데, 이 노바티스도 동사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랑 한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요즘에 비만치료제 부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만치료제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 블루엠텍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문의약품 온라인 유통 사업도 확대될 것 같아요. 3일제약이 이제 동사와 함께 전문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름이 블루팜 코리아인데, 이제 이 사이트가 병의원과 원내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약 2만 9천 개 정도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확대될 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매물 소화입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종목의 공모가가 19,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9,000원 밑에 있죠.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이 얼마냐? 19,000원 근처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가격을 돌려 세워야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혹시 신규 매수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공모가였던 19,000원을 돌파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혹시 하신다라고 한다면 19,000원 이상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이들리스핀에서는 뭐 기업 실적, 주주 현황, 경영진, 기업 소개 이런 부분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네, 찾아보니까 오이솔루션,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들리스핀에서는 69점대입니다. 70점은 좀 안 되는 점수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70점은 넘는군요. 네, 넘는 점수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왜냐하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부진했는데 네. 지금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섹터가 어쨌든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오이솔루션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 광트랜시버 가 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트랜시버는 5G라든지 6G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인데요.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그리고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입니다. 앞으로 양자 암호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할 때도 반드시 쓰여야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5G 핵심주로 동사가 분류가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나오는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는 이제 원하는 레이저 파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장 별로 트랜시버를 다 보유했어야 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가변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파장별로 광트랜시버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두 개의 업체만 생산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동사를 포함한 세 개의 업체가 이 시장을 다 먹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시장 같은 경우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조 원 시장을 과점에서 먹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르면 4분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5G 장비주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AI 시대에서는 이 5G 그리고 6G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AI 시대가 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 수도 방대하고 AI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용량, 기존의 콘텐츠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전송하고 받아들이고 생성한다. 현재 4G 기술로는 안 돼요. 결국은 5G와 6G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콘텐츠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뭐 내년에는 충분히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통신사도 5G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G 관련 주주가 움직일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오이솔루션은 오늘 나온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오이솔루션을 포함해서 뭐 RFHIC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5G 관련 주들을 관심 가질 만한 시기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 부각을 좀 못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다시금 빛을 좀 낼 수 있는 예,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대원전선입니다. 중저압 케이블 생산업체다 이렇게 이데일리스핀에 나와 있고요. 스핀 점수는 75점대입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이 정도 받는 거? 예. 모멘텀은 좋은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가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단타를 노리고 이 종목에 들어갔다가 물린 수급들도 어느 정도 좀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즘에 전선주가 워낙에 좀 뜨거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초고화 변압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
결과 뭐 샘플을 더 주고받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변압기라는 건 전압을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변압기 시장이 장기 성장 동력을 현재 확보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상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S전선이라든지 뭐 대한전선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싹쓸이 하고 대원전선 같은 작은 기업은 원래 수주를 못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에 폭발하다 보니까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업체가 뭐 전압기나 전력선을 다 공급하고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에까지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선도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노후화된 변압기라든지 신규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그 변압을 낮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 케이블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동사의 이제 케이블 고객사를 보면 다 대기업입니다. 뭐 한국전력, 뭐 KT,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에는 전력 케이블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에는 모빌리티 내부에 들어가는 전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압기 부분 그리고 케이블 부분 모두 다 동반 성장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밸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고 PER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현재 PER이 35배 정도 그렇다면 지금 상장돼 있는 뭐 제약바이오주의 PER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확실하게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라든지 급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추후에 이제 전선주들이 좀 조정이 올 때 봐야지 지금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를 따라잡기에는 종목 불문하고 동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주가 변동성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변동성 그 확대가 그 노출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서 이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공략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자동차주의 파생에서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노션이요? 네. 네, 현대차 그룹의 이제 광고 계열사입니다. 예. 삼성그룹에 뭐 제일기획이 있고 현대차그룹에는 이노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광고 제작이라든지 프로모션 그리고 5개 광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친환경차입니다. 특히 기아의 EV3라든지 뭐 캐스퍼 EV의 광고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캐스퍼 같은 경우 이제 소형 SUV로 상당히 좋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캐스퍼 EV, 그러니까 캐스퍼 전기차 버전도 좋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조금을 받는다면 한 2천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아요. 전기차를 2천만 원대에 살 수가 원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신경 써서 현대차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도 많이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수혜를 이노션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100% 생성형 AI로 제작한 현대차의 새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광고를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써도 AI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이제 표현력의 한계가 없어요. 어차피 AI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배경이 우주든 아니면은 뭐 존재하지 않는 세계든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작비의 절감입니다. 광고라는 게 한번 찍으려면 뭐 인물을 대상으로 했으면 뭐 출연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맞춰야 되지만 AI는 그렇지 않죠. 네,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사 입장에서는 이 AI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 웰컴그룹이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국내 자회사 마케팅 업체인 디퍼플도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또 동사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가 워낙 좋았잖아요. 현대차나 뭐 기아차 지금 사기 부담스럽다 하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생해서 이런 광고주들이 좀 뒤늦게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노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주가는 현재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광고사들의
회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더 크게 빠질 구간은 아니라고 보니까 하반 경직성이 2만 원대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니까 현재 주가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정도. 이게 오늘 5월에 기록했었던 고가 정도까지 네,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네,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약간 기대감을 갖게 했었습니다만 오늘 그걸 좀 짓밟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우 좀 어려운데 오후장 전략 또 내일까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는 순환매가 분명히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도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의 수급 개선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대표 섹터를 보면 뭐 유통주, 그 다음에 화학주, 철강주 이런 업종입니다. 시원하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점을 낮추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 좀 종목을 찾아보시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과 오후장 공략주까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현진 루츠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